자, 사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민이는 병원 가서 문제고 이 녀석은 맨날 넣잖아. 혼나야 돼. 그 여기 삼과 수업이라고 써있지? 자, 그렇구요. 사과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삼과라고 써있지? 이거 사과 맞지? 어? 아니야. 여기 삼과네. 여기 삼과야. 헐, 잠깐만. 이거 자, 그래서 먼저 명사 파트 정리합니다. chance 나오고요. 기회란 뜻입니다. opportunity 하고 같은 말이고요. 뭐라고요? opportunity 하고 같고요. 그러면 chance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chance to do의 형태로 뭐뭐 할 기회 이렇게 되게 많이 쓰입니다. chance to do, chance to play 기타, 뭐 기타를 쳐볼 기회, 뭐 이런 식으로 chance to do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condition, 상태, 조건, 상황 뜻이고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condition. 그 다음에 cook, cook은 뭐 요리하다란 동사로도 쓰이지만 요리사란 뜻도 있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보통은 이런 동사 뒤에 er을 붙이면 사람이 되지만 얘는 뭐다? 그렇죠. 요리 기구란 뜻이라 했죠. 아. 쿡. 쿡이란 단어가 왜 나올까? 그 다음 device. 장치, 기구란 뜻입니다. device. 뭐 우리 뭐 휴대전화 같은 것들 이런 걸 보고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휴대장비,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모바일 디바이스, 가지고 다니는 어떤 장비, 장치, 디바이스. 그다음에 disease, 질병이고요. 같은 말은 illness가 있습니다. illness. 그다음에 ill이란 단어도 있는데 ill은 뭐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비슷하다? sick하고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뭐도 존재하느냐? sickness도 존재하겠죠. sickness, illness, disease 전부 다 뭔가 아픔이라는 명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disease는 어떤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걸 보고 disease라고 합니다. 뭐 sickness는 그냥 아픈 거 좀, 이게 sickness가 좀 큰 개념이고요. 거기에 illness도 있고 disease 같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favor, 호의, 부탁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화 파트에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Can you do me a favor? 그렇죠?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표현.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Can you면 몇 종 세트였더라? 4종 세트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해줄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부탁하는 거니까 그냥 명령문으로 do me a favor.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탁 좀 들어달라. 오케이. 그래서 generation 세대고요. 뭐 세대 차이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generation gap이라고 그러죠. generation gap. 그러니까 gap 하면 틈, 차이. 그래서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그러니까 generation gap. 오케이. 그다음에 뭐 high heel, 이죠 high heel. 그렇죠? 하이힐, 뒤꿈치가 높이 올라가는 신발, 하이힐. 그 다음에 뭐 힐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언덕이죠. 그러니까 힐. 아주 뾰족한 그러한 구조를 보고는 뭐 킬힐이라고 하죠. 킬힐. 찍히면 죽을 것 같다. 킬힐, 하이힐, 힐. 그 다음에 인벤션, 발명품이고요. 지민이 앞에 좀 빠진 부분은 invention, 발명품이고요. invention 같은 경우는 파생어를 알아둬야 됩니다. invent, 발명하다고요. 뭐, invent랑 연결해서 invent a new device 이름 뭐겠어요? invent a new 새로운 장치? 새로운 장치를 발명해내다 라는 뜻이겠죠. invent a new device. 그러니까 invent. invent도 외우고 device도 외울 수 있겠죠. 이렇다면 invent a new device.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하면 발명가 라는 뜻이죠. 발명가. 인벤트, 인벤터.
그렇지. 그 다음에 lesson 하면 교훈이죠. 교훈. lesson. 뭐 이번 chance로부터 어떤 lesson을 너는 뭐 배웠니?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chance? 뭐 what les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lesson did you learn from this chance? 이번 기회로 어떤 lesson을 얻게 되었니? 뭐 lesson은 물론 수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terial. material 하면 뭔가를 만드는 재료죠. 뭔가를 만드는 재료고요. 같은 말은 substance가 있고요. substance 뭐 아직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고 material 재료 소재란 뜻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때 뭔가를 뭐 할 때 뭔가를 invent 할 때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재료 소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만드는 재료는 뭐예요? 옷을 만드는 material은 어? 클로스 천이죠, 천.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책상을 만드는 마트리얼은 뭐예요? 우드죠, 뭐. 그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금속은 뭐라고 그래, 금속? 메탈. 메탈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스틸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마트리얼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케이크 만드는 마트리얼은 뭐, 플라워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밀가루, 초콜릿,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자, pressure가 나오고 있습니다. pressure. 압력이란 뜻이고요. 동사 형태는 뭡니까? 동사 형태는 누르다 press죠. 누르다 press. pressure. 압력, pressure, 누르다 pr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을 얘기해서 과제나 계획 같은 것들을 프로젝트로 한다. 그 다음에 safety. 안전이라는 명사고요. 형용사형은 safe입니다. 안전한 얘가 형용사형이고 그 다음에 safety는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afety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safe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safely. safely는 뭐겠어요? 안전하게 라는 어째시죠. 부사형. 그러니까 뭐 safely 뭐 arrive safely야 arrive safety야 arrive safe야 arrive safely. 그렇죠. arrive safely 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safety rule 한번 보겠어. safety rule 안전한 규칙인데 안전 규칙이겠죠. 안전한 규칙이 아니고요. 규칙이 뭐 위기에 처한 규칙도 있나요? 안전 규칙이겠죠. safety rule 안전 규칙. 뭐 차에 타면 뭐 안전 벨트를 해야 된다. safety 벨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게 safety rule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nsor 감지기입니다. sensor 뭔가를 뭐 받아들이는 장비를 보고 센서라고 그러면 이거 뭐게 동사형이 있겠죠. 동사형. 동사형은 뭐겠다? 센스죠. 센스. 그러니까 센스는 feel하고 같은 뜻이겠죠. 감지하다, 느끼다, 받아들이다. 센스, 센서. feel. 센스, fe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ock, 충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서 뭐하다? 충격을 주다. shock. 그러면 뭐 shocking news야, shocked news야? shocking news를 듣고 I was shocked 되겠죠. ing형, ed형. ing는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고 ed형은 느끼는 거고요. shock, shocking, shocked. 그 다음에 시그널, 신호, 통신이죠. 시그널을 보내면 뭐 이런 과정이겠죠. 이런 과정. 어떤 뭐가 있고 어떤 센서가 있고 센서에서 시그널을 보내겠죠. 그렇죠? 그럼 이 시그널을 누가 받아서? 어떤 디바이스가 받아서 어떤 워크를 하겠죠. 어떤 일을 하겠죠. 뭐 이런 과정이죠. 센서가 뭐 빛이 있다 아니면 누른다. 그러면 프레셔 센서 한번 볼까요? 프레셔 센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Pressure sensor 하면 압력 감지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압력 감지기 pressure sensor. 센서가 시그널을 보내면 디바이스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trial and error. 시행착오죠. 시행착오. trial. 뭔가 trial. trial. 오케이. 얘가 명사일 거죠. 명사. 그렇죠? error도 마찬가지 명사고요. 그러면 trial의 동사형은 뭐겠어요? try겠죠. 됐습니까? 시도해보다 try. 시도 trial. 시도와 실수 이런 뜻입니다. trial과 error. error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mistake 같은 게 있겠죠. 됐습니까? 다 아는 단어죠. mistake. 어쨌든 시행착오라고 얘기할 때는 trial and error라고 해야지 trial and mistake 이렇게는 안 씁니다. trial and error가 좀 더 입에 뭐 원어민들 입장에서 착착 붙는 표현이 모양이죠. 다음 volunteer가 있습니다. volunteer. volunteer는 뜻이 좀 많아요. 일단 자원봉사라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로서 자원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자원 봉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가 다 해요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도 volunteer. 자원봉사도 volunteer.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volunteer. 뭐 뒤에 er이 붙어서 eer이 붙어서 의문이죠. 그다음 형용사와 부사 파트. 지금까지 명사 주로 명사로 본문에 등장하게 될 것들 쭉 살펴봤고요. 오케이. 뭐 좀 어려운 단어로는 material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형용사 어떤 시와 어찌 시 뭐 clause. clause. 자, 얘를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서 닫다가 돼요 이걸. 근데 얘를 뭐라고 읽으면 지금처럼 close라고 읽으면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야, friend겠죠. 친한 친구 하려면 뭐 친구를 닫지 마시고요. close friend, 됐습니까? 친한 친구, close friend. 그러면 얘가 있으면 이런 것도 있겠죠. closely. closely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친밀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closely는 같은 말이 carefully가 될 수 있는 겁니다. listen carefully.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Okay, close closely. 그다음에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 쾌적한, 뭐, comfortable sofa 이렇게 붙여서 익히면 되겠죠. comfortable sofa, 편안한 소파, comfortable bed 이런 식으로 편안한 침대. 그다음에 comfortable, uncomfortable.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 있죠. 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그렇죠? like, unlike. unlike가 뭐였더라? 디스라이크는 뭐하다? 싫어하다.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였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슬슬 반대말들도 이제 익혀야 됩니다. 반대말. 어떤 경우에 언을 뭐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라고 하는데 앞에 붙이는 말 접두어라고 하는데 언이나 디스 뭐 앱 같은 것도 있고 ab 그다음에 im im 이런 것들도 있고요. IN, IN 같은 것들도 있고요. Active, Inactive, 활발한 Active, 활발하지 않은 Inactive, IN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Comfortable, Uncomfortable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기억하는 거다?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예,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Elderly, 나이가 드신 연세가 지긋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Elderly, Elderly. 그러면 The Elderly는 무슨 뜻일까? The elderly.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더라? 형용사 people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he elderly는 무슨 뜻이다? elderly people. 앞만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the elderly는 나이 드신 분들이란 뜻입니다. the elderly는 elderly people의 뜻이다.
어떻습니까? old하고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완전 같진 않고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이죠.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on을 붙여서 unimportant, unimportant, unimportant 이렇게 익혀두시고요. comfortable, uncomfortable, important, unimportant. 네, lost, 길을 잃은 이란 뜻이죠. 길을 잃은, lost.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다? missing이죠. 그러니까 missing, 길을 잃은, 실종된, missing, lost. 자, 주의해야 될 거는 lost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일까요? lose의 세 번째 녀석입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pp형을 썼죠. 근데 얘는 무슨 형태야? ing형이죠. 맞습니까? 하나는 ing고 하나는 pp형입니다. 분실된 lost missing. 오케이, 그 이유는 왜 얘는 ing형이라야 하냐면요, miss의 뜻이 뭐하다? 길을 잃다야. 길을 잃다. 근데 lose의 뜻은 무엇무엇을 잃어버리다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를 잃어버렸어. 그렇죠? 내가, 나는 얘를 lose 했단 말이야. 얘 입장에서는 lost 된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가 사라진 건 얘가 miss를 하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ing형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로? 그러면 베이킹 쿠키야, 베이크드 쿠키야? 당연히 베이크드 쿠키지 뭐. 어? 베이크의 뜻이 뭐야? 굽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쿠키가 베이크를 해, 베이크를 당해. 그러니까 베이크드 쿠키지. 됐습니까? 미스의 뜻이 길을 잃다니까 그걸 ing 하면 그 뜻을 그대로 형용사가 된다고. 길을 잃어버리니 된단 말이야. 근데 루즈의 뜻은 무엇 무엇을 잃어버리다라는 뭐기 때문에 얘가 타동사란 말이야. 얘는 자동사지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PP형으로 길을 잃은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길을 잃는 걸 당한. 얘는 사라지다니까 ing 붙이면 그대로 사라진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perfect, 완벽한이죠. perfect. 같은 말은 뭐가 있다? complete. 됐습니까? 그러면 perfectly는 뭐겠어요? perfectly. 완벽하게겠죠. completely, 완벽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perfect가 들어갈 자리인지 perfectly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complete가 들어갈 자리인지 completely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oud, 자랑스러운 이란 뜻이죠.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어로서 다 익히고 있어야 되겠죠. 무엇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you. Be proud. I am proud of you. 그러니까 I am proud of myself. 이런 식으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Be proud of,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지금은 잘 없죠. Pride, 뭐 자부심이란 뜻입니다. 자부심, 뭐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심, Pride. Pride를 좀 가져. 자부심을 좀 가져. 네 자신을 좀 믿고 열심히 해. 뭐 이런 뜻이겠죠. 오늘 며칠이지? 18일이지. 그 다음에 trusty,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trusty, 믿을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뭐 trusty dog 뭐 이러면 되겠죠. 믿음직한 개 이런 뜻이겠죠. 뭐 trusty friend 이런 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trusty friend. 그 다음에 trust 관련된 단어고요. trust, 신뢰, 믿음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다? 믿다, 신뢰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trust, 믿다, 신뢰하다. 됐습니까? 몬스터다. 우리 딸내미 저거 박스로 주문했던데. 에너지 드링크야. 저거 먹지 말지 웬만하면. 아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worse입니다. worse, 악화된, 더 심한 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비교급이죠? 그렇죠, 알죠. 그래서 뭐? bad, 원급은 bad하고 하나 더 있어요. ill. 됐습니까? ill, ill, worse, worst, bad, worse, worst 이렇게 됩니다. 원급.
본급은 bad, worse, worst. 최상급은 worst죠. 가장 좋지 않은 또는 가장 아픈 뭐 worse 상태가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일 때 worse가 본문에서는 1의 비교급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침에 걸린 할아버지 얘기 나오죠. 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거야? 아픈 사람인 거야? 됐습니까? bad가 아니고 1의 비교급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동사 부분입니다. break죠. 뭐 다들 알다시피 break의 3단 변신 broken. 그래서 뭐 고장난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부러뜨리는 걸 당한 고장난 break, broke, broken. 오케이. 그 다음에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이고요. 뭐 얘는 관련된 단어들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단 얘 명사형은 creation이죠. creation. 그 다음에 행위자 명사 그렇죠. creator죠. create, creation, creator. 그 다음에 형용사형도 여러분들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형용사형은 뭐? creative 창의적인 이란 뜻이죠. creative, creative idea. create, creation, creator, creat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vite. invent는 발명하다고요. invite는 초대하답니다. 여러분도 뭐 명사형 만나본 적 있죠? 명사형 뭐였어요? invitation. invention 발명품이야. invite, invitation. 됐습니까? 그럼 내가 초대받았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I am invited 해야죠.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어떻다를 만들고 싶어.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 비동사 필요하죠. I am invited. 난 초대받았어. 그 다음에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던데 이거 삼과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말 본 적 있죠? 뭐였어요 그게? 에헤, 그렇죠. admire였죠. Mom was admired 였더라. Mom was admiring 였더라. Ring 였죠. 그러니까 엄마가 존경을 받은 게 아니고 막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이 뭐였더라? When I was busy eating. 그렇죠. While I was busy eating 아니었나? When 이었나? 뭐 하여튼 BBG doing 이라 했어 그때. 네. 주의할 거. 됐습니까?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plates and cups and plates. 네, 뭐, 오,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end입니다. send. send의 3단 변신 to send. 그럼 세 번째 녀석의 뜻은 보내진, 발송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succeed 이제 중2 되니까 이런 단어도 막 나오죠. 그쵸? succeed 성공하다 이고요. success 성공인데 근데 제가 이거 기억에 이게 동사인지 이게 명사인지 한참 저는 헷갈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내가 성공했었다 하고 싶으면 I succeeded 하면 되겠죠. I succeeded 성공했어. I succeeded success, mission, success 이래주고 the mission is success 그 임무가 성공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형용사형이고요 successful, successful, successful이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성공적인이죠. successful mission, mission success succeed, success, successful.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succeed 같은 경우에 성공하다 라는 뜻도 있고 계승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승하다인지 성공하다인지 문장 속에서 뭐 계승하는 건 뭐 엄마가 하는 일을 뭐 물려받는 거 이런 거 계승한다 그러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succeed, 성공하다. 뭐 이게 본문에 보면 걔가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succeed 하죠. 성공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pport, 뒷받침하는 거, 지지하는 거. 뭐 무슨 뭐 어떤 뭐 프로야구팀이나 프로농구팀을 막 응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서포터즈라 그러죠. 서포터즈, 응원하는 사람들. 서포터즈, 서포터다. 서포트,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each 나오고요. teach의 선생님이신? teach, taught, taught. 됐습니까? teach, taught, taught. 혹시 뭐 이거는 뭔지는 구분은 되죠? 이건 뭐지? think의 과거 또는 명사로서 생각이라는 뜻이죠.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오케이.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다고요. understand의 3단면신? stood, understood. 됐습니까? understand, stand도 똑같아요. stand, stood, st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 물을 주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water, 물도 되고요. work, 기계가 작동하다. 뭐 물론 이외에도 뭐 작품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고 일하다란 뜻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the device worked successfully 한번 볼까? the device worked successfully, 그 장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라는 얘기겠죠. the machine, the device worked successfull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단어들이었고요. 이제 수거 phrases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밤새도록 All night long. 됐습니까? All night lo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뭐 그 지나간 과거에 밤새도록 이렇게 했더니 과거 시제랑 쓸 겁니다. 뭐, 나는 못 잤었다. I didn't sleep. 밤새도록 All night long. 됐습니까? 오케이. 이 친구 자꾸 졸고 있으면, 그렇죠? Didn't you sleep all night long?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졸지 마, 너. 그러니까 밤새도록 못 잤니? 오케이. 그 다음에 쇼크가 명사하기 때문에, 쇼크가 명사로서 충격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받다라는 표현은 be in shock 또 되고, be 쇼크가 충격을 주다도 된다며, 그치? be shocked도 되겠죠. I was in shock. I was shocked. 충격 받았어. 좀 위험에 처한 건 뭐지? 위험에 처한? in danger. 됐습니까? I was in danger 하면 나는 위험에 처했었다. I was in shock. 난 충격을 받았었다. I was shocked. 난 충격을 받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eer up이죠. cheer up. 그래서 그녀를 격려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cheer her up 하겠죠. cheer up. cheer him up. 됐습니까? 그래서 cheer-up이 뭐다? 이어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my sister는 여기다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암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cheer my sister up, cheer up my sister. 됐습니까? 하지만 my sister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낑굴 수밖에 없어요. can you do me a favor? what can I do for you? please cheer me up. 나 좀 기운 좀 북돋아줘.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전부 다 먹구름들 같은 상태야. 꾸물꾸물꾸물. 날씨가 안 돼. 아, 날씨야. 니들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날씨에 영향을 받냐?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날씨 흐리면 아이고 작신이야. 아, 시험이 다가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 이러고 있어. Are you okay? 아, 지민이 막 집중하려고 음료수까지,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어. 아. 오케이. 힘든 나이다. 자, 그 다음 feel like doing입니다. feel like doing. 특이한 건 저 ing형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이라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그럼 feel like doing의 뜻은 뭐 하고 왔단 말이에요? Want to do 하고 왔단 말이죠. Feel like doing, want to do, would like to do, feel like doing, feel like going to bed. 자러 가고 싶다 이 말이죠. 다음에 get lost. 이거 lost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렇죠. lose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뭐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다. get lost. 그럼 같은 말은 뭐? get missing이 있겠죠. get missing. get lost. 그 다음에 get이 된다고 한다면 얘 말고 딴 거 올 수 있는 거 뭐 be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치 뭐 있잖아 뭔데 become 됐습니까? 뭐 또 이런 그림 그려야 돼요? 안 그려도 되죠. 되게 말리네. 그 다음에 give a a bath. give a a bath. 전체적인 구조는 a에게 b를 준다 이런 얘기하는 사용식인데요. 주는 게 목욕이니까 A를 목욕시킨다가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뭐 승빈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Give your brother a bath 안 했어? 지금도 해주고 있어. 지금도 해주고 있다. 아, 좀 착하네. 그쵸. 그거 하면 용돈 받습니까? 아니요. 와 근데도 해? 엄마가 강제로 시켜요. 야! 나 목욕 좀 시켜! 이러시라. 네 드라마 한다고. Give A a bath. A를 목욕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죠. 포기하다. 그러면 뭐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Give the project up. Give the project up. Give up the project. 그렇죠? The project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거 포기하다. Give it up 밖에 안 되는 또 이어 동사. 여기에 이제 우리가 up이 들어있는 몇 가지 수어가 보이는데 up의 뜻이 뭐냐면 perfectly, completely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cheer, cheer, cheer가 막 북돋아주는데 up 끝까지 완전히 기운을 나게 해주다 이런 뜻이고요. give up 완전히 다 존, 완전히 다 내줘버리는 거고요. 완전히 다 줘버리는 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다 니해 모르겠어 이런 거. give up. 오케이, okay, 업이 완전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go out for a walk. 뭐 go for a walk 해도 되고요. 뭐 go out for a walk 해도 되고요. 뭐 산책하러 나가는 거죠. go out for a walk. go for a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죠. grow up. 오케이, 그 다음에 jump for joy. jump for joy. 기뻐서 점프하다. 기뻐 날뛰다. jump for joy. 그 디바이스를 뭐 하는데 뭐 해서 디바이스를 인벤트 하는데 석세스 해서 걔가 뭐예요? Jump for joy 하잖아. 됐습니까? Jump for joy. 오케이. 그다음에 keep on iron. keep on iron. 그러니까 keep on iro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위에 계속 눈을 둔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는 얘긴 거예요. keep on iron.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 거죠. 번아연. 오케이. 그 다음에 say to oneself. 혼잣말 하는 거죠. say to oneself. 이거는 생략할 수 이게 oneself 이걸 보고 무슨 대명사라 그러는데 제기대명사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이게 뭔데? 제기적 이것도 강조적 이것도 수거였죠. 수거. 뭐 됐습니까? 지금 say to oneself는 이 중에서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기적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say to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고 제기적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마음껏 드세요가 뭐였더라? yourself to 한다 했죠. help yourself to this pizza.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for고요.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단데 뭐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예를 들어서 뭐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싶으면 thank you for coming.
그렇죠. Thank you for coming.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 명사의 형태로 넣으면 됩니다. 동명사. Thank you for coming.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Inviting me. 됐습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der off입니다. Wander off. 돌아다니다. Wander off. 오케이. Off는 뭐 제자리에 있지 않은 그런 뜻의 부사입니다. Wander off.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Wander off.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wonder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wonder는 무슨 뜻이죠? 뭐.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wonder가 뭐 놀라운 것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어요. wonderful 하면 뭐 오 멋지군 wonderful wonder wonder는 궁금해하는 거고요. wander는 돌아다니는 겁니다. wonder wander off 됐습니까? wander off 하다가 결국은 뭐 하겠어? wander off 하다가 결국은 get lost 하겠죠. 됐습니까? 뭐 wander off 하다가 뭐 침에 걸려서 wander off 하시다가 get lost 할 뻔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단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사 플러스 전치사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부사 좌우로 비교하면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동사 플러스 부사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이어동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동사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은데 얘들이 전부 다 자동사라서 자동사라서 go 같아서 visit 같아서 얘들이 go 같아서 그래서 뒤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얘들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러면 뭐 이어동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있는 얘들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온 거란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cheer completely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completely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잖아. 그렇죠? give completely라고 그랬죠. 그렇죠? 완전히 다져버리다, 완전히 힘나게 해주다. 그다음에 turn on, on하면 이게 on이나 off나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요.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where. turn의 뜻은 돌리다란 뜻이고요. 뭐 요즘은 뭐 어떤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 리모컨이나 버튼을 눌러서 켜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 TV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려서 켜줘. 돌려서 전선이 모든 상태로 둔다. 연결된 상태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켜지고 있고. 오프는 어떻게 되는 어찌 둔다? 떨어지게 둔단 말이에요, 전선을. 그러니까 꺼지겠죠. 됐습니까?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put on 할 때 on도 마찬가지. 놓는다. 여기에 이제 on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on the body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on the body. 그렇죠? 만약 모자를 쓰면 on the head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야. put의 뜻은 놓는단 말이에요. 놓는다. 놓는데 뭐 put the head on 모자를 쓴다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표현은 뭐였냐? put the head on the head겠죠. 그쵸? 신발을 신는다는 원래 표현은 put the shoes on my foot이겠 on my feet이겠죠. 그쵸? 내 발 위에다가 신발을 둔다란 뜻이 신발을 신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뒤에 생략돼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hand in 제출하다 라는 뜻인데요. 뭐 in이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ere겠죠. where. 그리고 hand의 뜻이 여기서는 이제 의미적으로 give의 뜻이 손이란 뜻 말고 전해주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hand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fac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face 같은 경우에 얼굴이란 뜻 말고 뭐하다? 직면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 부위가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ace가 직면하다, 마주하다 라는 뜻이 있듯이 hand도 손으로 뭐 하겠어? 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나를 격려하다, cheer me up, 요설 포기하다, keep it up, 됐습니까? 그것을 켜다, turn it on, turn it off, 됐습니까? 그것들을 착용하다, put them on, put it o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다, handle in, 됐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다, handle in. 누가 기억한다고? 얘가 기억한다고. hand in it 아니고 handle in. hand them in. 알겠습니까? hand them in, handle in. 물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앞만 길어봤자 안 했는 거는 어디 들어 여기 가도 되고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가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더 프로젝트를 포기하다, give up the project, give the project up. 됐습니까? 하지만 얘들은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목적어를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낑가 두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됐습니까?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뭐 그로우업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닌데 얘 주술 잘못됐어요. 얘는 사실 이어 동사 이거 이어 동사인데 근데 그로우업의 뜻이 무엇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grow it up 이렇게 안 쓰는 것일 뿐이야. 됐습니까? 얘 이어 동사 플러스 전치사 아닙니다. 얘 왜 이래? 이거 up도 마찬가지 completely 이란 뜻입니다. grow 자라는데 완전히 다 자라다, grow up 성장하다, 어른되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 아니고요. 얘는 주소가 잘못되셨습니다. 자, look for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맞죠. 그래서 그것을 찾다, look for it, look for them. look it for 하면 안 돼. 얘는 또 절대로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look for it. 오케이. 그 다음에 자, wonder. 자, wonder of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주소가 잘못됐어요. 이어 동사는 맞아. 하지만 얘가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못 붙여요. 얘도 선생님 무엇 무엇을 돌아다닌다 되잖아요. 안돼. 미안하지만 그걸 붙이고 싶으면 뭐 wonder of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할 때는 또 하나 전치사 뭐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이런 거 붙여줘야 돼. 그 말은 자동사란 말이야. 자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think about it이죠. 시간 있죠. 자, 그래서 think it about it 아니고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라. think about it. 됐습니까? think about it. 그 다음에 succeed in it이야. succeed in it. 자, succeed가 성공하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공하다기 때문에 그러면 뭐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 그냥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succeed 뒤에다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succeed in the mission 이렇게 해야 돼. succeed the mission이 아니고 succeed in the missio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는 남의 나라 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됐습니까? succeed in the mission이야. succeed in the mission. succeed in the mission. 주민이 뭐 해줄 거야? 뭐 저쪽에 보고 있는 뭐 선풍기 뭐 더워? succeed in the mission. 됐습니까? 이런 거는 뭐 별 방법이 없어. succeed in the mission.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익혀야죠. 그러니까 succeed the mission 하면 틀리는 거예요. succeed in the mission. 그러니까 succeed는 뭐를 요구하냐면 뒤에 where가 오기를 원하는 거지 what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니까 비짓은 뒤에 what이 오면 돼. 비짓 코리아. 근데 go 뒤에는 what이 못 오잖아. go 뒤에 where가 와줘야 되잖아. 그니까 succeed는 비짓 같은 애가 아니고 go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니까 어디에서 성공한다. 지금 무엇 무엇을 성공한다라고는 안 생각을 안 하나 봐야 돼. 알겠습니까? succeed in the mission.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 뭐 동사 뭐 사이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앞만 길어봤자 뭐 와야만 한다라는 설명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 그래서 뭐 외식하고 싶냐라고 묻고 있죠. 너 오늘 밤 외식하고 싶니? Eating out tonight?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하고 갔죠. Do you want to eat out? Want는 to do 가고요. Feel like는 doing이 옵니다.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위트가 뭐였어요? 스위트. 이거 단 것들이죠. 단 것들. 그렇죠? 그러면 스위트의 위치는 give up switch 해도 되고 give switch up 해도 되는데 스위트 안만 길어봤자 them 그러면 어떻게 된다? give them up 해야 되겠죠. give them up 맞습니까? give them up. 오케이. 그 다음에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의사가 나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죠. 그렇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말하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밖에 안 돼? tell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닥터가 뭐 했다? told 했다. whom? me?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했다죠.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Doctor told me to give up sweets. 의사가 나한테 스위치를 give up 하라고 말했다. Doctor told me to give up sweets. Doctor told me to give them up.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 그렇죠. 딱 봐도 5-3의 A죠. 됐습니까? 5-1은 뭐였는데? Call AB. A를 B라고 부른다.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Elect AB. A를 B로 뽑다. 예?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목적격 보어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call A, B, so A is B 기억나십니까?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잖아. 그럼 2번은 뭐였어? 그렇죠. 전문가죠. 지민이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so A is 어떤 그럼 find A 어떤 한 뭘까?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find A 어떤 그것도 5-2 됐습니까?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5-3의 A는 바로 뭐였어? want A to do. A가 뭐뭐하? 는 것을 원한다. tell A to do. A보고 뭐뭐하라고 말하다.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였는데 원래? 동사였는데 무슨 제용법? 그래서 얘하고 원래 같아. 하지만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죠. to do.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5형식의 tell A to do, want A to do죠. 선생님 여기 told니까 여기에 gave 해야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to 부정사 to 뒤에 동사 원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ander off. 오케이. 돌아다니다. 오케이. 무엇 무엇을 이란 이 뒤에 뭐 이런 거 뭐다. 맞습니까? 굳이 오고 싶으면 먹어봐야 된다고. 지금은 아니, 없지만 where가 와줘야 된다 했어. 맞습니까? The little boy wandered off and got lost.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헤매다가 길 잃었다. 됐습니까? 왜 get이 아니고 got이지? 그렇죠. 얘가 하고 얘하고 little boy가 한 행동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럼 end하고 got 사이에는 뭐가 날아간 거야? he가 날아간 거죠. the little boy wandered off and he got lost. little boy였으니까 됐습니까?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he wandered off and he got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for the 주의사항 얘기했었죠. 와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 다음에 내 질문에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Answering my question. 됐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 주의하세요.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it, thank you for it.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전치사 for를 붙인다는 것과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Thank you for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an eye on my dog.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while I'm away?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너 내 개 좀 지켜봐 줄래? You keep an eye on my dog? 내가 멀리 가 있는 동안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 while I'm away. Will you keep an eye on? Will you keep 몇 종 세트? 4종이죠. 해줄래 4종 세트.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 Can I? May I? 그리고 뭐 지민아? Could I? May I는 했어. 네가 죽는 동안. May I? Can I? Could I? Will you? Can? Will you? 뭐 Would you? Can you? Could you? Keep an eye on my do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짝지어진 관계가 갖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러면 지금 저 왼쪽 편에 invite하고 invitation을 해놨어. 그러면 뭐라고 쓸래? 아, 일단 아 그래? 어, 그래 여기다 뭐라 쓸래 그러면? SU CC ESS ED Successed. 그쵸? 그래서 invite의 뜻은 뭐고? 아, 인바이트가 발명하네. 아, 아, 때릴까? 인바이트.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읽고? 인비테이션이라고 읽고 뜻은 초대죠. 그러면 지금 뭐를 짝지어 놓은 거야 지금? 동사 명사죠. 그러면 석세스드냐? succeed지. 그럼 여기의 뜻은 뭐? 성공하다고. success는 성공이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숙제로 풀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풀이하겠습니다. 자, 대화 파트를 넘어 이제 표현 파트로 달려갑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몇 종 세트 보여? 4종. 됐습니까?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do me a favor? 하고 있죠. 가장 대표 표현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뭐 Can you do me a favor? 이러겠죠. 그러니까 좀 뭐 윗사람이나 좀 좀 뭐 좀 뭐 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식으로 부탁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요청했을 때 Sure. 뭐 물론이지. Okay. Of course. No problem.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문제 없어 이 말이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부탁해. No problem. 그 다음에 이제 why not? why no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네 부탁 왜 못 들어주겠어 이 말이니까 이거 가끔씩 어떤 애들은 이건 거절 낯이 있으니까 거절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 있어. 됐습니까? 왜 안 되겠어? 들어줘야지. 됐습니까? 이것도 수락입니다. 수락. yes하고 같은 뜻이에요. 물론 yes도 가능하죠. 당연히 여기에 yes의 뜻이 yes하고 같은 sure, okay, of course, no problem, why not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NO 라고 거절하면 좀 너무 정없죠. 됐습니까? Can you do me a favor? 이랬는데 NO! 좀은 정없죠. 그래서 일단 미안하지만 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해줄 수가 없어. Sorry but I can't do you a favor. I'm afraid도 마찬가지. 어우 이런 말을 좀 afraid가 원래 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지만 요 거절할 때 쓰는 거 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라 했어. I'm afraid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I can't do you a favor. 부탁을 못 들어주겠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먼저 살펴보면 오케이. 그래서 Can I ask you a favor?
Could I ask you a favor? 하나 빠졌네. Will I ask you a favor입니까? 아니죠. May죠. May. 내가 해도 되겠니?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Can I, may I, could I ask you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자, 여기에 ask의 뜻이 뭐다? 요청하다. 요청하다. 물어보다가 아니고. 그래서 ask A, B 하면 무슨 뜻이겠어? 요청하다. 그러니까 내가 you에게 favor를 요청해도 되겠니?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you가 들어있는 걸 대표 표현으로 배우고 있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렇죠? 그러면 너는 해줄 수, you가 들어가면 너는 좀 해줄 수 있겠니니까 뒤에는 뭐가 당연하다? 하다란 do가 들어가죠. Can you do me a favor? 근데 can I 했으면 내가 요청해도 될까가 어울리니까 can I do가 아니고 can I ask you a favor? 그렇죠? 그럼 요런 표시 했으니까 a favor가 can I ask a favor 해도 된다는 거 알잖아 니들. 그쵸? 그쵸? 몰라요? 알아요. 오, 알았어 진짜? 그러면 can I ask a favor of you. 그쵸? of you죠. 됐습니까?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해서 ask는 of를 쓴다라는 거 알고도 계시죠? 네. Can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Can I ask a favor of you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똑같은 거야 이거. 네.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 네. 알겠지? 네. 아 밑에 있네. 아 선생님 막 이렇게 막 경주마처럼 이렇게 가르치나?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구체적으로 뭐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뭐 sure, okay, why not? 했을 때 뭐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라는 말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뭘 좀 도와달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이 with입니다. with. 됐습니까? 그래서 help A with B 하면 뭐예요?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 수롭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A가 B 하는 걸 도와준다.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표현을 여기다가 나의 리포트를 하다는 뭐예요? 나의 리포트를 한다. 뭐 예를 들어 내 리포트를 쓴다. Write my report. Write my report. 그래서 내가 보고서 여기에 쓰는 거라고 돼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것을 도와주고 싶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Can you help me? Help A to do. 됐습니까? 이때는 help A to do를 써야 돼.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Help A to do. 이때는 wish 들어가면 안 돼요. 투 부정사 들어가야 돼. 투 부정사. Can you help me to write my report?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wish 들어간 이유는 동사 없이 그냥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help A with B 할 때는 명사 명사가 있을 때 명사 명사가 있을 때 help A 전치사 뭐라고요? 뭐라고 with B를 가지고 있는 A를 좀 도와준다.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보고서 갖고 있는 거 뭐 대신 들어준다는 얘기인가가 아니죠. 쓰는 걸 도와달라 말이죠. 결국은 전사 with 주의하세요. 동사를 넣고 싶으면 help A to do. 근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렇게도 해도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예, 이건 준사역 동사라는 거 있습니다. 뭐? 다 끝난 줄 알았어, 문법? 어?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문법. 그렇습니까?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a hand? 아까 전에 hand가 손이란 뜻도 있고 hand in은 뭔 뜻이야? hand in. 그렇죠, 제출하다였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hand가 무슨 뜻도 있다? help의 뜻도 있단 말이죠.
Can you give me help? 도움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핸드가 도움이라는 뜻일 땐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죠. Can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손 하나 좀 줄래? 이 말, 손 하나 좀 줄래? 우리말스럽게 바꾸니까 도움을 좀 줄래? 도움의 손길을 좀 줄래? 이 말이야. Can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Can you give me help? Help가 명사로서 도움이라는 뜻도 있죠. Can you give me help? 그 다음에 뭐 I need your help 할 수도 있겠죠. 난 네 도움이 필요하다. I need your help.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I need your 뭐 해도 되겠다. I need your hand 해도 되겠죠. 그렇죠? 맞죠? 어? Your가 있을 때는 필요 없지. Your a book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죠? My a book, my the book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소유격이 있으면 관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and.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왜 먼저 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여기에 you를 I로 바꾸고 싶어. 그렇죠. Can I ask you a favor? 였죠. Can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또는 뭐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됐습니까?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좀 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 이런 것도 좋아. 참 이거 안 했다 참. Give A B 니까? 아니요. 어? 아닙니까? Give a hand to me. 그렇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해야 되겠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됐습니까? 근데 잘 안 써요 그건. 이게 워낙 빠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Can you give me a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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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I need your help. Can you give me a hand?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sure, what is it? 하고 있죠. It은 뭐 대신었을까요? The favor. 그러니까 what is the favor? 됐습니까? 내가 베풀어야 할 호의가 뭔데? What is the favor? What is the favor? What is it? 뭔데? 해줄 일이 뭔데? Can you fix my computer? 너는 내 컴퓨터를 좀 수리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자, 이거 같은 표현 한번 가볼까? Can you help me more my computer? 오, 그렇지. 그것도 가능해. Can you help me to fix my computer? 되겠고, Can you help me with my computer? 되겠죠. Can you help me with my computer? 됐습니까? 컴만 쓰면 되겠죠. Can you help me to fix my computer? Can you help me with my computer? 됐습니까? 배경이 바뀐 거예요. 뭘 이렇게 집중하십니까? Can you fix my computer? 아, fix랑 같은 뭐 비슷한 말, R로 시작하는 말 아시죠? Repair. Can you repair my computer? Will you? 할 때 됐다 이제. 네. 좀 지겹지 않냐 이제 슬슬. 됐습니까? 해줄래? You에게 해줄래? 4종 세트. 내가 해도 되겠니? 3종 세트. 예, okay, sure, no problem. 물론이지, 문제 없어. 뭐 잘 고치면 되겠죠. Sorry, but I can't. Fix your computer겠죠. 그러니까 sorry but I can't fix your computer. 그러니까 거절할 때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I'm afraid but I can't. I'm afraid I can't 참.
I'm afraid I can't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생겼을까? 뒤에 문장이 왔으니까 뭐 근데 안 써요 뭐 대화체에 뭐 문법 딱딱 지키나 뭐 됐습니까? I'm afraid I can't 이런 것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Thank you for겠죠.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뒤에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 동명사.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나에게 그 선물을 주다. Give me the gift 하면 되겠죠. Give me the gift. 그럼 여기다가 give me the gift를 붙이면 Thank you for giving me the gift. 나한테 선물 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감사할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You're welcome 이건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봤죠 그래서 Thank you for coming You're welcome 그 다음에 It's my pleasure 내가 기쁜 일이 널 도와주는 게 My pleasure다 됐습니까? Pleasure의 동사역이 뭐였더라? 그렇죠, please죠. 됐습니까? 그래서 pleasing music이야, pleased music이야. pleasing music을 듣고 I am pleased. 기분 좋게 해주는 음악을 듣고 나는 행복해졌다, 기뻤다. Tha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My pleasure. 널 도와줘. Helping you is my pleasure. 그렇죠. Helping you is my pleasure. Inviting you is my pleasure. 됐습니까? Cheering you is my cheering you up is my pleasure. 됐습니까? 너를 응원해 주는 건 내가 기쁜 일이야. 그다음에 또 no problem 또 나왔죠. No problem. 그다음에 not at all은 왜 되느냐? Not at all이 you don't need to thank me at all이야. You don't need to thank me at all. 자, at all의 뜻은 뭐냐? 전혀란 뜻이고요. 그럼 나까지 붙이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가능한 거면 not at all. 전혀 고마워할 일 아니야. not at all. You don't need to thank me at all.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전혀 없어. 됐습니까? don't need to do가 뭐였더라? don't need to do. 그렇죠. You don't have to thank me at all. 전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불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mention it은 무슨 뜻이냐 mention이 말하다 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런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뭐 트위터에 보면 뭐 mention 뭐 여러분 트위터는 안 하죠 합니까? 안 하는데 이거 그렇죠 이렇게 골뱅이 같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이거 하고 여기다가 내가 아는 사람 이름 적으면 그 사람을 내가 댓글 속에서 뭐 하는 거야? 멘션 하는 거죠. 언급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태그래요. 아, 태그는 이거지, 태그는. 샵. 태그는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언급이라기보다는, 뭐, 니들이 혹시 뭐, 구미의 캠핑장 어디 있는지 검색해 볼래? 뭐 샵, 구미 캠핑, 뭐, 이렇게 하면, 검색에 빨리빨리 나오게 노출되게 하는 게 태그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이제 가기 전에 여기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very grateful grateful은 뭐하고 같은 말이야? I'm very thankful thankful 원래 thank는 원래 이제 고마워하다라는 동사야 동사 그래서 thank you를 하면 이제 너에게 고마워한다 뭐 I가 생략돼갖고 원래대로 하면 내가 고맙다 할 때 원래 I thank you 해야 돼 원래는 근데 뭐 우리가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쓰겠어 자주 안 쓰겠어 자주 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귀찮고 이것도 귀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Thank you 대신에 thank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마워한다고 말할 일이 많으니까 thanks 이름은 훨씬 편할 거 아닙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s for 하고 갔고요. grateful 고마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붙어 있으면 beautiful처럼 형용사 되잖아요. 됐습니까? grateful 감사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나는 엄청 감사해요. I'm very gratef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뭐 엄청 고맙다는 얘기겠죠 뭐. thank you so much. so much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thank you a lot, very much. 뭐 very much도 가능하고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thank you a lot. a lot은 무슨 뜻이었더라? 많이. 많이. 그러니까 so much 할 때 여기 있는 much도 많으니야 많이야. 많이. 많이란 뜻도 있었죠. 근데 얘가 최근에 무슨 뜻도 있는 것도 배웠더라 얘들이. 그렇죠. 알고 있네. 훨씬이란 뜻도 있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thank you enough. 아, I really appreciate it. 발음 여러분들 되게 appreciate.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it. 얘까지 붙이면 더 어려워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appreciate it. 학교 선생님들은 발음 잘 하시죠?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욕하듯 appreciate it. 잘하네. I really appreciate it. 됐습니까? appreciate 무슨 뜻이겠어요? 고마워하다란 뜻이겠죠. appreciate. 난 정말 그것을 감사한다.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여보세요. 예,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농사. 군뱅이 열심히 키우고 있잖아. 군뱅이가 뭐예요? 몰라. 식량, 미래 식량. 대박. 오케이. 그래서 I can't thank you enough의 뜻이 enough가 무슨 뜻이다? 충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I can't thank you 이러면 이건 되게 무례한 말이야. I can't thank you만 하면 난 너한테 고마워할 수가 없다잖아 이거. 난 너한테 고마워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enough를 붙이니까 뭐가 됐냐? 난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너의 네가 나한테 베풀어준 거는 내가 다 갚을 수가 없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고마워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I can't thank you enough.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어. 아유, 그래서 내가 막 뭘 해도 네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못 갚겠다. 당신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I can't thank you enoug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하고 있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say. 내가 뭘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죠. 그 다음에 얘는 셋 중 뭐야? 감사하는 것을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부사죠. 부사. 그럼 넷 중 뭐야? 그렇죠. 위하는 형용사니까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고맙다고 고마워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도죠. 의도. Thank you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고마워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산전수전 겪었잖아 나랑.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데 I don't know what 예측도 받고 I should say to thank you.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hank you.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What I should say to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thank you.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to say.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연결되는 문법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다른 방법 이거라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뭐냐? What should I say to thank you? 해도 되겠네. 그쵸? 맞잖아.
그쵸? What should I say?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To thank you 하기 위해서 What should I say? To thank you 하고 물음표 온 건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 쭉 봤죠? 여기에서 좀 새로운 어휘인 감사하는 grateful, thankful 됐습니까? 감사하다 appreciate appreci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I can't thank you enoug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마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건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하고 있죠 Thank you for 고맙다 뭐 때문에 sharing 해준 것 때문에 무엇을 누구랑 함께 나와 함께 그래서 여기 사용된 구조를 잠깐 보면 share A with B죠 share A with B 하면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 함께 쓰다라는 뜻이겠죠 share your umbrella with me 나와 함께 우산을 써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더, 내 기쁨이지 my pleasure 그런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아유 뭐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지 not at all 됐습니까? 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no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것들 좀 나왔죠 I am grateful for sharing I am grateful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로 시작하는 I appreciate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나 I can't 난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I can't thank you enough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하는데 일단 걸이 뭐래요? Mark favor 그렇죠.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Sure. What is it? 그랬더니 거리 going on vacation. 그렇죠. For a week. 아무 말도 안 하는 놈들 누구야? 됐습니까?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그 다음에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대답이 yes, I can. 했더니 거리? Kevin. Thank you. Thank you. 그렇죠? Yes, I can. Thank you. 그랬더니 보이가? No problem. You're welcome. 그렇죠? Don't mention it. Not at all. 됐습니까? Thank you 말고. I... Pleasure. My pleasure? Thank you라고 그래? Yes, I can. Thank you. I can't thank you enough. 어, 그게 인상에 남았어요? I can't thank you enough. 또 인상에 남았던 거.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까지 잘했고 그럼 뭐 하기 위하여? To thank you 하기 위하여.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어 또? 어 아닌데 한참 남았는데? 고마워하는 이라는 형용사? 고마워하는 이라는 형용사? Grateful. I am very grateful. 됐습니까? 오케이. Gracias 라는 말 알아요? Gracias. 스페인어. 스페인어로 thank you야. Gracias. Gracias. 그게 영어로 넘어가서 grateful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광팬이 치러보겠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배틀 붙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Sure, sure. 배틀 붙겠죠? 오케이. 낫이 들어간 뭐로 바꿀 수도 있잖아. Sure 대신에. 그치? 그 다음에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for a week. 자, 이거 무슨 시제인지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휴가 가다라는 표현 동체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for a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뭐 이 위에다가 뭐 이런 것도 써놓겠죠. 뒤를 써놓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에는 can you에다가 해놓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can 뒤에 뭔 일 생겼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하고 water 사이에 뭔 일 생겼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mily 앞만 길어봤자 뭔지 궁금하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내가 내가 해도 돼. 내가 뜻을 생각해봐. Can I 해서 내가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해도 되겠니야? 요청해도 되겠니? Can I ask for? Can I?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그래서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또 뭐가 있지? Can I ask? 너 했고, 네가 Can I ask you a favor? 했고요. 또.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넌 날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나를. 그러면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해도 되겠죠.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아까 help A with B 명사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기억나는 게 더 있어요. 뭔데?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그 다음에 난 여기 마침표로 부탁하고 싶어. 마침표로 물음표 말고. I need your help. 됐습니까? I need your help with something. 됐습니까? I need your help. Can you do me a favor? 그럼 can you가 되면 몇 종 세트였더라? 4종.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됐습니까? Can I ask는 may I ask, could I ask?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 시간에 바로 안 되면 복습이라도 빡세게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sure 되니까 not 들어가 있는 모두 되겠다. Why not? Okay, of course, sure. 누가? Yes. Why not? 왜? 왜? 네, why not? 물음표 붙여야 돼. 왜 안 되겠어? 왜 못 도와주겠어? 네, why not? What is it? Why not? What is it? 왜 안 되겠어? 뭔데? Sure, what is it? Okay, 자, 이거부터 볼까요? 일단, 휴가 가다. Going on vacation. 근데 무슨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뭐 되어 있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계획된 미래. 그렇죠. 가야 계획이다. 그래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가야 계획이다. 모든 계획 끝났다. 그렇죠. 어디로 갈지, 그렇습니까? 몇 시 출발할지, 뭐 타고 갈지, 얼마 동안 갈지 다 계획됐다. Okay, for a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irst죠. 그 말은 or를 뭐로 바꿔 쓸 수도 된다. one으로 바꿔 쓰면 되겠죠. for one week. or가 one이 아니고 뭐가 될 때도 있었어. every가 될 때도 있었죠. 이건 every가 안 되죠. 됐습니까? 숫자 대신 왔으니까. for every week 하면 뭐 매주마다 가는 거냐 뭐. 됐습니까? 좋겠다. 됐습니까? for one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mily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은 나의 가족이 다 함께 휴가를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마치 몇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뭐 집합명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지들도 애매하니까 단수해야 될지 복수해야 될지 복수로 해야 될지 뭐 이런 때는 다 단수가 적합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똑같죠. 4종 세트. 됐습니까? 부탁할 때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can you water the plant. 두 가지 해줄 수 있겠니? 와줄 수 있겠니? 식물에 물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워라도 누구랑 똑 닮은 형태다. 컴하고 똑 닮은 형태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can you water the plants. 워러가 물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yes I can come to y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가 생각됐겠죠. 가서 물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뭐래요. I appreciate it 한단 말이죠. I am very grateful. I can't thank you enough. 그랬더니 그런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나래로. 됐습니까? 예, 바로 소화시키세요. 됐습니까? 그래야지 집에 가서 니들 집에 가서 뭐 영어 공부 다시 하나. 당연히 다시 하죠. 그쵸? 그렇죠. 아 이거 이런 거 있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거 있어. 다 외워야지만.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거래 이름은 없어요. 부의 이름은 마크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애는 걸. 됐습니까? 요청받는 애는 보이 마크. 아 그래 마크라 하자.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출장 가는 애 누구야? 아니죠. 일주일 동안 휴가 가는 건 누구네 가족? 걸네 가족. 됐습니까? 그렇죠. 3일, 2박 3일 가죠? 아니요. 그렇죠. 6박 7일 갑니까? 아니요. 아니라며. 6박 7일 가죠. 네. 그렇죠. 4분의 1주 가죠. 아니, 4분의 1달 가죠. 네. 됐습니다. 말이 이상하다. 됐습니까? 4분의 1달. 6박 7일 갑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내용은 집에 와서 뭐 좀 해달라? 식물에 물 좀 달라.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허락해줬죠. 해주겠다고. 그래서 걸은 very thank you라고 하겠죠. Thank you very much. 됐습니까? 그러면 만나봅시다. 오케이. 아까 내가 준비 안 해놨었나? 아 이런 준비성 하고는 말이야. 예 네, 나중에 한번 와야죠. 이번주는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번주에 뭐 있어? 아 시험 전에 이제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 맞지? 그렇죠 맞아. 보강해? 오케이, listen and speak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거리 얘기하죠. 마크, can you do me a favor? 1. Mark,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S로 시작하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Sure. 뭔데? Sure, what is it? 됐습니까? 이 말은 누가 한 거다? Mark, boy. Mark가 했죠, Mark가.
부탁받는 애가 마크야? 부탁하는 애가 마크야? 받는 애가 마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해줄 수 있겠니? 뭐 해? 아 참 우리 가족 나오죠. 자. 그래서 거리 뭐래요? My friend is going on a vacation for a week. 됐습니까? My friend 됐습니까? My family is going on a vacation. 그 다음에 와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what are the plans? 그렇죠. Can you what are the plans? 했더니 yes I can. Thank you. 됐습니까? Thank you는 없죠. 싸가지 없이 Thank you를 안 그랬어.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걸과 케빈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걸이 뭐래요? Kevin,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What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이언스 프로젝트 디스 앱 선언에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Help me. Wish겠어? To겠어? With. 당연히 wish이죠. My science project가 동사는 아니잖아요. 명사잖아요.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그랬더니 케빈이 뭐래요? Can't. I should. 칸이 세 개인데. 뭐? Have to. 아이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됐습니까? I have to visit 방문해야만 돼. My grandma with my mom. 엄마랑 같이 할매 방문해야만 돼. 할매 댁에 가야 돼. 됐습니까? 그럼 광팬이 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여기다 할 거고 배틀 시킬 거고 이번 누구부터 시킬까? 누구를 마지막에 시킬까? 고민하겠죠.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에다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do 라는 말을 넣어서 같은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rry but I can't 뭐 sorry but I can't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배웠죠. 그 다음에 I have to visi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wish이 또 나오네. wish의 뜻이 뭐 여러가지가 있었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됐습니까? 맞잖아. 그쵸?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what? But you. Can I ask a favor? Lua, tak pam. Of you? Can I ask a favor of you? 그쵸? 또! 어? 안 들려서 그래. 틀렸단 게 아니고. Can you give me a hand? 어, 또. Oh,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an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oka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sure도 있고, why not도 있고, 뭐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week, this afternoon인데, 이걸 do를 집어넣고 싶으면, can you help me to do my science project 되겠죠. Can you help me to do my science project? Can you help me to do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Can you help me do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sorry but I can't 또는 I'm afraid I can't 됐습니까? I'm afraid I can't sorry but I can't 방문해야만 한다. I have to visit. I should, must, visit 등이 있죠. 의무표현. I should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생략됐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this afternoon이라야지
핑계거리가 되잖아. 못 도와주는. 됐습니까? Tomorrow 뭐 이러면 되겠어 갑자기 여기다가? 그쵸?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tomorrow. 말도 안 되겠죠. 여기 뭐가 생겼다? This afternoon. Afternoon. 내용상.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거래 이름은 또 안 나오고요. 보이의 이름은 케빈. 그래서 도움을 요청 받는 사람은 누구야? 케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움 요청하는 거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도움 요청하는 내용은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겠니? 케빈이 사이언스 프로젝트 했는데 좀 도와달란 말이죠. 안 속네. 그렇죠. 거리 해야 되는데 누구 보고 도와달란 말이야? 케빈 보고 도와달란 말이죠. 그렇죠? 역사 수업, 역사 과제 해야 된대죠? 과학 과제죠. 됐습니까? 내일 좀 도와달래죠? 아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좀 도와달래죠? 아니요. 저녁 때? 아니요. 미안. 그렇죠. 적당히 해라. 그렇지. 됐습니까? 오늘 오후에. 됐습니까? 하지만 이제 케빈은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엄마랑 쇼핑 가야 된대죠? 아니요. 할머니랑 외식 간대죠? 아, 미안. 아빠랑 같이 할머니 간대죠? 아니, 엄마. 아, 알았어. 적당히 해라, 막 이렇게. 엄마랑 할아버지한테 간대죠? 아니요, 할머니. 예? 예. 뭐예요? 이거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고요, 이 윗은. 뭐뭐를 가진. 밑에 건, 그렇죠. 뭐뭐와 함께죠, 뭐. 엄마랑 함께.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집에 이제 불 다 꺼놓고 있죠. 그렇죠? 오후에는 집에 없는 척하고 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말합니다. 뭐래요? 케빈. Can you do me a hand? 그렇죠. Can you give me a hand? 했죠. I need your help.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What is it? 됐습니까? 케빈이 What is i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Help A with B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준비됐죠? 왜 안 넘어가?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이 애프터눈이 어딨냐 이 친구야.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S로 시작합니까? I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한다? Sorry but I can't. I have to visit my grandma with my mom 언제? This afternoon. 맞습니까? 오늘 오후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요 도움 요청하기가 위주였어. 됐습니까? 1에서는 그러면 2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Thank you 나오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배틀 붙어야죠. 그쵸? Thank you 있으면 딱 쳐놓고. 자,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뭐래요? Hi Dad. As you know.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as you know. You와 no 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as you know. 됐습니까? Today is my 15th birthday.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잠깐만요. 수ппортинг. Thank you for supporting me. 그냥 갈까요?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I'm really proud. Pride 아니야? 아니에요. 아, 안 속네.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아우, 전신 마신 여십 뭐 막 완전 초록해지겠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as you know 통째로 알아주시고요. As you know, as에 몇 가지 뜻이 있었더라? 세 가지 뜻 중에서 뭔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today is my 15th birthday.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 문장은. 그렇죠? 자, 일단 여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왜 이 꼬라지냐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nce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었죠. 됐습니까?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뭐 하지 못했다? 갖지 못했다. 무엇을? 그렇죠. 기회를. 그렇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할 기회를.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기회? 감사할 기회?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감사할 기회? For being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 돼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다. 부모님이 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가 없었어요.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 됐습니까? 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I haven't had a chance. 뭐 할 기회? To thank you. 뭐 때문에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부모님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오케이. Friends and my teachers. 그리고 내용상 이것도 중요해요. 내용상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은 왜 꼬라지지? To understand은 또 왜 꼬라지지?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trying to understand me.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To be your daugh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you know의 뜻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as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라는 뜻의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죠. 됐습니까? 뒤에 주어동사 왔으니까 you가 know 하는 바와 같이 as you know. 여기서 you는 누구? mom and dad니까 parent죠. 됐습니까? Today is my 15th birthday. 오늘이 나의 15번째 생일이다. 한국 나이로 몇 살이겠어요? 14살. 16살이죠. 16살. 한국 사람들 뱃속에 있는 것도, 뱃속에 있던 열 달도 한 살로 칩니다. 네. 맞습니까? 아니, 이제 태어나면 한 살이지. 됐습니까? 어우, 그 애들 막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네, 바로. I haven't had. 그래서 이거 뭔 얘기 하겠어?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아, 경험이라고 봐도 돼요? 네, 칼로 두부 썼듯이 하기 힘듭니다. 저 가져본 적이 없다. 계속 갖지 못했다, 뭐. 그렇습니까? 경험 또는 계속적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hanc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Opportunity. 그쵸, opportunity. I haven't had an opportunity 해야 되겠죠. opportunity.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hank you.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hank you. 그 다음에 to thank you. to 부정사에 경용사 대용법이죠. 됐습니까? Thank you 할 기회. 어떤 기회? Thank you 하기 위한 기회. 그 다음에 Thank you 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는 전치사 뭘 붙여야 된다? For. 빈칸 돼 있어도 얼마든지 생각해서 Thank you for.
그 다음에 being은 왜 이까라 이 왜 이꾸라지다 그죠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의 부모님이 되어 주신 것 때문에 for being my parents for becoming my parents 됐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대준 것인 것 대주신 것 때문에 고마워 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감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I haven't had a chance. 이 문장은 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1과에 했던 거, 2과의 주요 문법, 그 다음에 표현 파트에서 중요한 고마워하는 이유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특히 이거 being 같은 거 이런 거 서술형 문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뭐였다? 내 친구였고 나의 선생님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Truly는 무슨 시고? 어찌시죠? 형용사형은 True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 똑같은 표현은 True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You've been my true friends and my true teachers. 이렇게도 되겠지만 그거보단 Truly 한번 넣는 게 훨씬 깔끔하죠. 됐습니까? 어찌 되어 왔다? 걔 진정으로 되어 왔다. 그 다음에 have been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번엔 칼로 두부 썰듯이 계속이죠. 됐습니까? 계속 나의 친구이고 계속 나의 선생님이었다. 됐습니까? 오 끄덕끄덕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죠. 그쵸? 역시 천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ing me to understand me 그래서 여기에 supporting이 이꼬라진 건 알겠죠? 네 그쵸? 그럼 얘는 왜 또 이꼬라지야? and 그쵸 and하고 always 사이에 and 아 always 뒤로 가줘야 되겠다 and always thank you for trying이죠 여기에 thank you for가 생략됐으니까 thank you for라는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ing가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은근슬쩍 try 써놓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thank you for supporting, thank you for trying 지지해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고마워하고 있어 됐습니까? support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supporting and thank you for and thank you for trying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야 또 까가지야 잠깐만 여기 꼭 중요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형태 주의하셔야 돼 진짜 한 학교 선생님도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자 그 다음에 try의 뜻은 이거하고 이게 있죠 그럼 얘 쳐다보고 무슨 뜻이다? S다 시험 삼아 해보다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understanding이 오면 의미도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understanding의 형태로 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 삼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해하려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상 to understand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o be your daughter는 그러면 이건 일단 셋 중 뭐고?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그렇죠? I'm really proud it 이죠. 그렇죠? I'm really proud it. Proud of it 아니야 혹시? 명사 아니죠. 그쵸 내가 정말 어떻다 자랑스럽다 왜 to be your daughter라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뭐라서 프라우드하다 딸이라서 자랑스럽구나 예 부사죠 당연히 감정의 원인이죠 어찌 프라우드 to be your daughter라서 프라우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다 했습니다 근데 내용 정리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글의 종류가 뭐다? letter죠 그쵸 letter 됐습니까? thank you letter죠 thank you letter 감사 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날은 이 글 쓴 이의 15번째 생일날 됐습니까?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그렇죠. To be your son 안 했잖아요. 아들이라서 아니고 딸이라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뭐 할 기회가 없었는데 고마워할 기회가 없었어. 뭐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15년 동안 없었어. 15년 동안 싸가지 없이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자, 부모님이 얘에게 어떤 존재다? 부모님일 뿐만 아니라 뭐 친구도 해주고 선생님도 해주신 거죠. 됐습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 두 가지 때문에 고마웠는데 지지해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셨어. 이해해주셨어.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셨어. 지지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어. 그래서 딸이 와서 얘 기분은 지금 어때? Proud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뭐였더라? Hi, mom. 그렇죠. Hi, mom and d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As you are As you are As you know Today is my 15th birthday. 됐습니까? 다음 문장이 뭐더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갖지 못했다죠?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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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준비했죠. 좀 중요한 문장이랬어. 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쭉 갖지 못했다. Had 무엇을? A chance를. Chance는 chance인데 어떤 to 고마워할 기회. To thank you. 뭐 때문에? For being my parents. 됐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무지하게 들어있다 했어. 현재 완료, chance to do, 그 다음에 for 뒤에 이런 거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도 시제가 똑같아. 그렇죠? 다음 문장도 그 시제고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뭐 어떤 역할을 해줬다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되어져 왔다.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부모님이니까 복수.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다음 문장은 무슨 내용이야? 고마워하는 이유 두 가지죠. 그렇죠. 뭐 해줘서 고맙고, 서포트 해줘서, 지지해줘서 고맙고, 또 이해하려고 애써줘서 고맙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뭐 때문에 고맙다니까 for가 붙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자, 그다음 아 참 always 넣고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됐습니까? try의 형태.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문장은 뭐냐? 다음 문장은 뭐 별 게 없었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아, 이거네요. 중요한 거 있네요. 그래서 I'm really proud. 왜? 왜? To be your daughter. 됐습니까? Okay. Proud한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Daughter라서 자랑스러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